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기타 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번에는 잊혀진 계절을 했고 이번에는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인데요. 요즘 들어 부쩍 중년의 기타 배우는 레슨생들이 잊혀진 계절 배우고 싶어요 해가지고 알겠어요 시작해요 해가지고 이제 시작을 하는데, 선생님 이 노래 잊혀진 계절 아닌데요? 해가지고 잊혀진 계절이 뭔데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눈을 뜨기 힘든 이 노래예요 이렇게 말하면은, 그거는 10월에 오는 멋진 날이에요 이렇게 말하면은, 아 그래요? 그럼 그거 해요? 또 다른 경우는, 선생님 10월도 얼마 남지도 않고 있으니까 10월에 오는 멋진 날에 해요 해가지고, 알겠어요 시작하죠 해서 제가 눈을 뜨기 힘든 이렇게 말하면, 선생님 그거 10월에 오는 멋진 날에 아니에요. 그럼 뭔데요? 10월에 오는 멋진 날에는 지금도 기억하 이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생각했죠. 아 10월은 감수성도 풍부해지고 사람들이 많이 오락가락 하시는구나. 그래서 두 개를 헷갈리지 않게 확실히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이번에는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기타 강좌를 시작합니다. 총 네 가지 주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첫 번째 주법은 아예 기타 초보들도 한번 할 수 있게끔 스트로크로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디테일하게 배우게 될 거예요. 두 번째는 기타 좀 배우고 있는 느낌이 나는 눈을 뜨기 그리고 세 번째는 나 이제 어느 정도 초보들이 할 수 있는 거는 다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좀 튕길 줄 아는 눈을 뜨기 갈보다 높은 있어 보이는 아르페지오 주법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나 이 주법도 할 수 있고 이 코드 다 잡을 수 있어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제 코드를 조금 다양하게 표현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이 정도예요. 자 그럼 A파트 제가 쉬운 버전으로 먼저 하고 알려드릴게요. 아 참고로 이 노래는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A파트 B파트 달라지는 부분 있는 부분만 이렇게 설명을 하고 다음 주법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쉬운 주법 눈을 뜨기 자 A파트 첫번째 마디 G코드 중지손가락 2프렛 5번줄 약지손가락 3프렛 6번줄 눌러주시면 돼요. 자 G 눌렀을 때 엄지 위에 있어야 되고요. 이렇게 있으면 안됩니다. 새끼하고 검지가 막 이렇게 중지하고 약지에 비해서 너무 다르게 놀고 있으면 안돼요. 같이 따라다녀야 됩니다. 자 오른손 주법은 쿵짝짝이에요. 기타로 쿵짝짝 표현하는 방법은 위에 세줄 쿵 짝짝은 밑에 세줄이에요. 쿵 짝짝 근데 가만 보면 그냥 다 때리는 것 같잖아요. 이거를 영상만 보고 배울 때는 이렇게 보일 수 있어요. 어떻게 하지 저런 소리가, 왜 저 사람은 이렇게 그냥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다 리듬감이 엄청 좋지 이런 느낌이 드는 게 다 아주 디테일하게 다 조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위에 세 줄을 때릴 때는 무작정 이렇게 쓸어 내리는 게 아니라 스트로크를 할 때는 손목이 이렇게 이렇게 회전을 하잖아요. 뭐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뭐지? 싶을 거예요. 잘못하신 거예요. 손 스트로크는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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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기는 반경을 기타 줄이 앞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있다고 하면은 손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 이렇게 반달 모양으로 반경이 생기잖아요. 이 반경이 여섯 개를 다 때리고 올라갔다 때리고 내려오고 때려 올라가고 이렇게 하는 건데 이 반경을 위에 줄만 때리고 싶을 때는 약간 과장시켜서 보여드리면 반경을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그럼 위에 세 줄만 때리겠죠. 그리고 밑에 세 줄만 때리고 싶었을 때는
또 과장시켜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흔들어야 돼요. 그럼 밑에 줄만 때리겠죠? 그거를 디테일하게 조정해서 옆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자연스러워 보이지만 여러분들은 좀 의도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세요. 자, 그렇게 첫 번째 마디 눈을 뜨기 힘. 자, A-7 코드 검지손가락 1번 프렛 2번 줄 중지손가락 2프렛 4번 줄이에요. 뜸. 약재하고 새끼손가락 아무것도 안 눌렀는데 이때도 아무것도 안 누른 손가락이 너무 다른 것처럼 놀고 있으면 안 돼요. 너무 말려 들어가면 안 되고 그냥 편하게 다른 손가락처럼 있어야 돼요. 자, D7 코드 A-7 코드에서 검지손가락 가만히 놔두고 중지 하나 내리고 약지손가락 1번 줄 눌러주면 돼요. 약간 회전시키듯이. 아, 제가 이렇게 손가락으로 지금 여기 누르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좀 알아야지만 기타 이제 실수 안 하고 좀 잘할 수 있는데 영상으로는 이런 걸 해드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잘 이거를, 아, 저 사람 저거 왜 저러는 거지, 한 번씩 검지손가락 가져와가지고 여러분들이 올라와 있는 손바닥을 쑥 눌러가지고 바깥쪽으로 펴주세요. 이렇게 이 엄청나게 많이 해야 좀 하면서 왜 나는 손가락에 힘이 많이 들어가고 자세가 이렇게 나 이런 투정 부리지 말고 이런 걸 좀 해보세요. 그럼 좀 답이 나올 거예요. 자, D7 가을보다 다시 G 올라와서 자, E마이너 코드 G 코드에서 약지 손가락을 중지 밑에 쏙 집어넣으세요. 검지 새끼 아무것도 안 눌렀어요. 저 하늘이. 자, A7 코드 E마이너 코드에서 약지 두 칸 내리고요 중지 하나 내리면 돼요. 검지 새끼 아무것도 안 눌렀어요. 아무것도 안 누른 손가락들이 이런 식으로 있으면 안 돼요. 엄지도 뒤로 넘어가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있으면 안 됩니다. 평범하게 있어야 돼요. 편안하게. 자, 네 번째 마디 D7 한 마디나 콩짝짝 두 번씩이에요. 자, 두 번째 줄 휴일 아침이 A-7 면 나를 D7 깨운 전쥐 아 오늘은 어. 자, C코드 검지손가락 1프렛 2번줄 중지손가락 2프렛 4번줄 약지손가락 3프렛 5번줄이에요 이것도 코드 잡았을 때 손가락들이 나를 바라보고 있어야 돼요. 소리 안 난다고 해가지고 막 이렇게 꼼지락꼼지락 거리다가 이렇게 수직 만들어지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어디서 D7 무얼 할지까. 자, B파트 창밖에 안 A-7 바람 D7 G 자, E마이너 가득. 자, 이제 F샵 코드 F샵 코드는 이렇게 갈까 하다가 기왕 주법도 이렇게 쉽게 했는데 이 정도 주법 하는데 F코드 나와버리면은 다 포기할 것 같아서 주법에 맞게끔 F샵 코드를 조금 쉽게 잡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자, 검지손가락 2프렛 2번줄 중지손가락 3프렛 3번줄 약지손가락 4프렛 4번줄이에요 자, 이렇게 잡으면은 F샵 코드가 나요. 자, 이렇게 잡으면 F샵 코드 소리가 납니다. 자, 이렇게 잡으면 F샵 코드가 나는데 그냥 소리가 이상해도 F샵이라고 생각하고 치세요. 조금 더 잘 내고 싶은 사람들은 약지 손가락 올려가지고 5번 소리 막아주시고 6번 줄은 당연히 엄지가 막아야겠죠. 나 열려있는데 왜 당연한 거지? 이런 사람들은 지금 충격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5번 1번 막아주고 이렇게 4, 3, 2, 1만 소리 내주면 되게 좋은데 여기서 더 잘하고 싶은 사람들은 검지손가락 니워가지고 1번까지 눌러주면 돼요. 근데 나중에 코드 보이싱을 공부하게 되면은 검지를 뗀 소리가 우와 나 이거 배워놔서 너무 좋다 싶으실 거예요. 그래서 검지는 2번 줄 하나만 누른 걸로 갈게요. 자, 다음 마디 넘어갑니다. B7 코드 중지손가락 2프렛 5번 줄 검지손가락 1프렛 4번 줄 약지손가락 2프렛 3번 줄이에요.